안녕하십니까. 정사 그림 교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모란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꽃을 그지요.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. 저 요리 한 송이 그렸지요. 다음에는 이 부분에 다시 한 송이를 그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두 송이를 그려봤습니다. 그죠? 다음은 이 부분에다가 봉오리 좀큰 봉오리를 하나 그려봤습니다. 다음에는 이쯤에 또 봉오리 한번 그려볼게요. 봉오리를 두 송이 그렸습니다. 그죠? 자, 열어 놓으시고, 이제는 꽃을 달고 있는 줄기와 꽃받침을 한번 해볼게요. 요 줄기 하실지게 어느 쪽으로 줄기를 내야 꽃이 이쁜지 잘 보시고 하세요. 요 줄기를 해놓을지게 잘 하셔야 나무가 있지요. 나중에
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. 자, 꽃을 달고 있는 줄기하고 다 됐죠.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잎을 한번 달아볼게요. 잎을 다실 적에는 잘 보시고 있지, 그죠? 잎을 잘 따이세요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잎이 그지요. 상당히 이게 해보면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. 모든 그림이 마찬가지지만 잎이 참 어렵거든요. 이리 놓으시고 인맥을 한번 여볼게요. 인맥하실 적에는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.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맥을 하실 적에 감액도 약간씩 넣어가면서 그리 그리세요. 그 다음에 요잎 사이에다가 공간을 약간 한번 막아 보이세요. 저는 요리 채워 놓으면은 더 보기가 좋댔지요. 자, 요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한번 해 볼게요.
내려놓으시고 있지요. 그 다음에 수술료 까마이 점 찍어졌는 데다가 고위에다가 노란 걸 한번 요렇게 그죠. 노란 거 찍으실지는 아주 진한 걸로 찍어야 되니. 그 다음에 아니 요 시방을 한번 찍어 볼게요. 이제 이러고 난 뒤에 고목 줄기를 한번 그려 보면 되겠습니다. 줄기는 내가 어느 쪽을 그려가면은 이쁘겠다고 딱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이지. 이렇게 해놓고. 요런 끝에다가 또 약간 우미 터는 어떤 느낌을 그렇게 한번 채워보이세요. 자, 이래놓으니까 모란이 다된것 같지요. 영상이 마음에 드실랑 잘 모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화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